21대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 이후 1년 반 동안 출주를 해왔는데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부득이 병원 신사를 줄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21대 총선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고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역사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셨는데 그분들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서 비례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들이 많이 당선되어야만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새해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민족의 장래를 펼쳐나가는 이 싸움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4.15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바로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합니다. 최소한 이번은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는 아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꾸자고 말합니다. 바꿉시다. 더 미래로 나가도록 바꿉시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 바꾸자고 말하는 그것을 용납하는 국민은 안 계시냐고 믿습니다. 바꿉시다. 더 일하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바꿉시다. 더 싸우는 국회로 만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바꾸는 것 어느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희들을 늘 다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이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국난을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